네, 안녕하세요. 래프캠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 앞에 있는 모렐리아 DNA입니다. 모렐리아 DNA 제품을 조금 일찍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수가를 조금 늦게 구해서 오늘 하게 됐고요. 모렐리아 DNA는 이미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올려드린 바와 같이, 제품 출시 전부터 사실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모렐리아 2 어퍼의 네오의 창으로 만들어진 신발, 그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발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이제 한창껏 있었던 제품. 그 중간에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될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야스다가 끼어들었죠. 주가시장에 저희 리뷰에 이제 끼어든 거죠. 이 야스다가 끼어들어서 야스다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캥거루 가죽들을 축구에 대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쁜 뉴스이긴 하지만 얇아지는 지갑을 생각하면 약간 우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된 축구화를, 풀 캥거루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베이스로 하는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런 제품이 많이 나와줄수록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제품이 다양하기도 하고. DN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본, 미즈노는 최근 계속 리빌드 시리즈를 내고 있고, 그 리빌드 시리즈 일환으로 지금, 과거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사실 미즈노가 리빌드 할수 있는 제품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역사적으로 85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축구화 중에서, 최근 10년 제품을 리빌드 한다 이러면 좀 우습죠. 클래식한 맛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85년 정도 되면 30,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현대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좀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계속해서 그런 복각에 해당되는 제품을 내는데,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복각들이 되게 인기 있잖아요.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각판을 보면 좀 뭐라 그러죠? 많은 변형이 있고 이래서 사실 크게 감흥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복각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냥 오리지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적으로 쓸수 있게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겠죠. 리빌드한 입장에서도 현대적으로 쓸수 있도록 제품의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교체를 하거나 현대적으로 바꿔서 출시를 하는데, 미즈노 모렐리아 로 시리즈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리빌드 프로젝트를 보면, 복각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리빌드 같아요. 말 그대로 리빌드고, 근데 리빌드인데 리빌드 치고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한 체인지들만 쭉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키가 매달 무슨 팩, 아디다스가 매 무슨 팩, 무슨 팩을 거의 한달 간격으로 계속 내는데, 미즈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색깔을 하는 변경시켜서 출시하는 주기가 과거보다도 훨씬 빨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즈노의 축구화 라인이라는 게 지금 오렐리아 2, 그 다음에 상급에서 이제 보면 네오, 그 다음에 이제 레블라 이 정도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리빌드로서 고급화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품,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 베이스로 나오는 좋은 축구화들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라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거는 틀림없어요. 제 경우에도 그렇고. 이 DNA 제품이 한달반 정도 됐나요? 저희가 처음에 그 커뮤니티 정도에 올렸을 때 소개됐던 게뭐 이제 이미 알려진 거는 역시 이제 모렐리아 어퍼 기반의 네오의 창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네오를 좋아하시는 분, 모렐리아를 좋아하신 분들, 투를 좋아하신 분보다 아마 네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렐리아 투는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 제품이죠.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에 버금가는 일본 축구의 베스트셀러인데, 지금 아식스 인젝터라든지 샤페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야스다가 이제 최근에 2002년에 부도가 났다가 그 20년 만에 지금 부활이 돼서 축구가 나오고 있는 판에, 모렐리아는 어쨌든 간에 탄탄한 회사, 미즈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탄탄한
사업 구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꾸준함을 기초로 해서 추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좋은 제품으로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렐리아는 특히 뭐 워낙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리빌드를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어쨌든 모렐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에는 네오가 됐든 어떤 게 뭐 웨이브가 됐든 기본 베이스는 항상 모렐리아에 해당이 되고 그 모렐리아를 근간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베어풋 컨셉 그러니까 맨발 감각에 가장 근접하도록 하는 거 이제 이런 컨셉이죠. 다만 중간에 모렐리아에서 모렐리아 웨이브가 나오고 뭐 네오가 나오게 하게 된 원인 그거는 역시 모렐리아2 축구화가 갖고 있는 그 고도의 유연성 그 유연성이 너무 지나쳐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을 잡아주는 홀드감이 장기간 착용 시에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단점이 있었죠. 물론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 치고 축구화 치고 코파 문디알이나 당대의 경쟁사들 제품 예를 들면 뭐 푸마킹이라든지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가벼운 무게 이런 것들은 모렐리아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었고 얇은 어퍼, 얇은 아웃솔 플레이트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코파 문디알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창의 두께 이런 창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스터드 소재의 경량화 그 다음에 어퍼의 라이닝 패딩을 얇게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거 뭐 그 다음에 여기도 인조 가죽을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게를 경쟁사들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경량화 모델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뭐 브라질 선수들한테 굉장히 당시에 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선호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브라질은 뭐 넘사벽의 축구 신들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 선수들이 주로 사용한 축구화라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광고나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축구 왕국인 브라질 선수들을 마케팅의 타겟으로 잡아서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좋았던 부분이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진화가 되긴 했지만 모렐리아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모렐리아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다른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뭐 경량화 좋고 맨발 다 좋은데 어쨌든 천연 캥거루 가죽이 풀로 들어가면서 어퍼의 홀드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을 하고 하기 위해서 뭐 네오도 나오고 해서 네오2, 네오3를 거치면서 여기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고 라스트가 완전히 새롭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새롭게 설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모렐리아에서 탈피를 해서 왔는데 이 DNA의 경우에는 뭐 미즈노 측이 설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모렐리아2의 어퍼 스티칭을 그대로 채용하는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라스트는 신형으로 그러니까 네오의 3에 적용된 라스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은 네오에 사용된 아웃솔이다. 자, 요렇게 결합이 되고 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렐리아2를 사용하던 사람이 이 제품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모렐리아 네오를 쓰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네오2 정도에서 타이트한감 발을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네오3의 아웃솔 플레이트를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네오를 쓰기가 약간 그 발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에러를 겪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는 어쨌든 간에 네오에 비하면 발볼과 관련된 문제에서 약간 더 발볼이 좀 넓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이 가능할 정도로 어쨌든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 뭐 몇 번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프가 굉장히 유들유들해지면서 발이 잘 밀착이 되고 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퍼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부드럽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극도로 부드러운 대신에 홀드성이 떨어지니까 네오 같은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신어본 바로는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 사이즈 255인데 역시 야스타랑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고 네오도 지금 이제
3에 와서는 255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260이었는데 이게 이제 라스트 변경과 관련돼 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스트가 바뀌면서 차가 편의성에서 사이즈가 일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변경이 된 상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260이었거든요. 이게 다 보면 예, 여기는 지금 보시면 JP26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255예요. 3에서는 지금 255로 내려왔고 이 제품도 현재 255입니다. 자, 모렐리아 2 어퍼의 특징. 예, 부드러운 가죽. 이거 늘 강조하듯이 미중에서 스카치 캥거루 가죽 그래서 발수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핏감이 워낙 좋은 가죽. 그 다음에 미즈노 특유의 패딩, 부드러운 패딩. 그 다음에 사이드에 얇은 라이닝과 부드러운 가죽. 자,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축구화들은 보통 야스다 이런 데서는 없고 푸마 제품에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푸마1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푸마1 재팬 버전. 그런 제품과 거의 견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제 장단점이 장점은 당연히 착화감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 이 사이드가 부드럽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스터드가 지지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이 제품의 최초 상태, 발매 상태에서 이 정도 부드러우면 이런 부드러움 정도를 가지고 뭐 경기를 한 200분, 300분, 400분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경기가 아니더라도 훈련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착용을 하게 되면 어프가 극단적으로 부드러워지죠. 그 부드러움을 자연스러운 맨발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발이 발이 안에서 따로 놀듯이 움직여서 공간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는 데서 좌우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의 특성상 그러한 점이 예를 들면 급 방향 전환, 그 다음에 뭐 급 스타트, 급 증거 이런 데 있어서의 신발 이 자체가 부드러우면 신발 자체가 주는 홀드성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축구화와 그런 축구화들에서는 지지성의 차이가 나고 실제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부드럽다고 하면 키킹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스터드가 충분히 그라운드에 잘 안착이 돼서 지지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어떤 스텝에 있어서도 짚는 발 스텝에서는 약간의 불안정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만으로는 최상의 핏감을 제공하는 신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게 라스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2에 전 기존 라스트가 아니라 이 네오 3에 사용된 라스트로 약간 변형이 되면서 발 그 앞쪽 부분 네 네오 그러니까 모렐리아에서 이쪽 부분이 약간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다는 측면 정도에서 도움이 있고 그러면 이 네오의 그 라스트를 레오 라스트를 이 미즈노 모렐리아 2 어퍼에 적용을 했다고 해서 두 제품의 라스트가 똑같고 같은 사이즈를 신었을 때 홀드성이 똑같으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신어본 바로는 확실히 이 라스트를 여기 이 DNA에 지금 이 네오3의 라스트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는 중족부 홀드성에서 네오3가 요 네오 DNA보다는 약간 더 타이트하게 홀드성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아웃솔 플레이트 또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분명히 라스트가 동일하지만 왜 그런 결국 다른 결과, 미세한 다른 결과를 내느냐?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국 이런 스티칭 방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제품은 보면, 기본적으로 횡방향으로 하는 스티칭의 형식은 같지만, 네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스티칭을 더 둬서 그렇게 된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두 제품의 아웃솔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라스트로 어퍼를 씌워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 볼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네오랑은 확실히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날 정도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네오 라스트를 채용을 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인 재단상에서 이미 이 저 뭐죠? 그 모렐리아 2에 어퍼 가공 재단을 요 그 했을 때 상황에서 이미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DNA라는 제품이 일단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긴 하지만 홀드성에서는 이게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에서도 이게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인조가죽 있는 쪽 부분이 더 좋기도 하고 홀드성 높은데 그러면 이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다만 착화감은 사실은 그 이 야스다 같은 거를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야스다와 이 모렐리아 DNA 같은 제품을 비교하면 물론 뭐 제품의 가격이 이쪽이 월등히 비쌉니다. 월등히 일본의 가격에서 거의 7,000엔, 8,000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엔 가까이 차이 나는군요. 28,000엔이고 이게 18,000엔 정도 되나? 거의 한 만엔 가까이, 10만엔 가까이 차이 나는 제품인데 어쨌든 야스다는 기본적인 조그만 스티칭으로 쭉 이어놓고 그 다음에 라스트도 파라멕시코 푸마 이런 쪽에 라스트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극단적으로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드의 어퍼도 가죽 자체가 텐션을 어느 정도 갖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고 DNA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죽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착화감, 즉 말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저항감, 스트레스성이 없는 제품은 어느 쪽이냐? 당연히 이쪽이 높습니다. 그만큼 그 모렐리아 축구화의 특징이죠. 이건 사실 DNA 특징이 아니라 모렐리아 2의 특징이에요. 모렐리아 2의 특징인데 문제는 2는 야스다 이런 제품 비해서 야스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뭐죠 이게 인젝터 제품과도 비교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사이드 홀드성,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홀드성이 떨어지니까 이 모렐리아는 대신에 이쪽은 그런 부분에서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니까 전체 경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발의 홀드성 선수들의 움직임을 누가 더 잘 받쳐주느냐 하는 데서 이쪽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데 네오3는 그래서 이 네오3와 이 두 제품 사이에 엄밀한 차별점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퍼의 이 스티칭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의 패딩이라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두 제품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만들어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감성이죠. 사실은 이런 DNA 제품이 딱 별도의 모델로 이제 한정판처럼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수품이고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죽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형태로 발을, 그러니까 네오처럼, 네오2 같은 게, 1, 2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날카로운 축구화다. 그래서 축구 실력, 선수로서의 실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선수라는 게 엘리트가 아니라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정도 그런 분들이야만 그러니까 맨발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개인의 축구의 역량이 적고 개인의 발의 감각이 더 중요해지고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축구화의 도움이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네오보다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두 제품 사이에서 지금 네오2, 네오3에 오게 되면 네오1, 2에서 보였던 그런 날카로움이 전반적인 날카로움이 라스트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DNA가 나왔기 때문에 DNA과 이 두 제품의 실질적 착화감 차이는 크진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한 중족부의 홀드성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웃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감성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거를 가는 게 좋으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어퍼가 어떻게 스티칭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축구화의 성능을 좌우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전혀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 초기에 지금 이 제품이 어퍼를 이런 식으로 했던 스티칭 방식.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 그 제가 1990년대 말
한 97년, 8년경에, 영국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당시에도 메이드 인 재팬이 안 돼. 그래서 이 스터드가, 원래 미즈노가 보통 여기 3개, 2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 구성이죠. 6개 스터드가 들어가는 쪽인데, 원래 모델리아 제품이, SI 모델들이. 이 모델인 경우에는 앞쪽에 4개, 뒤쪽에 2개가 있는 영국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 미즈노 영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렵게 구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 6개월인가 1년 기다렸다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던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이 그 제품이 많이 들어가던 시절이 아니어서, 한번 일본에서부터 수입해서 공급하고 나서 매진이 되고 나면 다시 만들어서 받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상당 기간 시간을 이 걸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럼버드 로우 같은 것들이 다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터드가 이 4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일본 시장에서 판매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제품이. 그리고 특징이 이 라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일본에서 출시가 된 제품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티칭됐던 기존의 전통적 방식 미즈노 모렐레 그가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고, 다만 라스트는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데,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을 여러 종류를 사용해 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M8, UL 이런 제품도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JP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홀드성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렐리아의 2가 DNA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통적인 모렐리아의 그 DNA를 계승을 한 제품으로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신형 스터드를 채용을 해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모렐리아 제품에 그 어떤 어퍼에 갖고 있는 지나친 그 저기 뭐죠?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극복이 된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제품이 JP입니다. JP는 지금 제품이 이렇게 만져봐도 이 제품의 느낌이 굉장히 이 야스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00, 요 제품들이 나오던 2000년 초, 뭐, 그러니까 90년대 말 이럴 때, 이게 2000년 초 중반일 거예요, 아마. 그때 나오던 신발들의 이 어퍼의 텐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야스다 모델과 이 JP가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물론 안쪽에 돼지 가죽이 사용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더라도 이 JP 모델이 제가 그 모렐리아 제품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모델인데, 여기에 비하면 이 모렐리아의 JP 모델과 이 모렐리아 2 이런 걸 비교를 하면 전족부 어퍼의 그 홀드성이라든지 어퍼 텐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 이 JP 같은 모델들이 만들어서 당시가 조금 더 품질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지금 봐도 기존 모렐리아 제품의 여러 가지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해 준 제품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제품이고, 뭐 이 당시도 지금 그 이것도 이제 메이드 인 그 재팬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인데,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재팬이죠, 당연히. DNA 제품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일본의 그 미즈노의 축구화를 생산을 한 전통적 장인들, 오랜 시간 거치면서 축구화를 만든 장인들이 만든 제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뭐죠? 신발이 주는 감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긴 해요. 뛰어나긴 하고. 근데 이게 화면상에 보시듯이 까만색이 아니라 짙은 남색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광고 날 때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짙은 남색이 은색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새롭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남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인데, 요 아웃솔 플레이트인데 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모렐리아의 JP 모델을 기준으로 홀드성이 높은 모델과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딱 비교를 해서 신어보면, 사실은 네오라고 해서 이 제품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네오의, 물론 이 가운데 있는 쉔크 강성 이런 것들이 네오가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착화상에서 네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고 더 좋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렐리아2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이스터드로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이스터드가 뭐 그 기능적으로 성능상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 바꿨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스터드도 여전히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스터드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신형 스터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 두 제품을 신고 딱 지면에 서서 이렇게 발을 전부 움직이고 쿵쿵 눌러보고 하면 스터드 차이가 제품의 이 그 성능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오더라든지 뭐 이미 네오 2, 3 이런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주는 뭐 다른 이 제품에서의 특별한 점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남는 거는 뭐냐, 이 DNA가 주고 있는 그 고도의 부드러운 착화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부드러운 착화감은 뭐 천운동화를 신은 것처럼 정말 부드러워요. 그게 이제 이 축구화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슬프게도. 그러니까 그 점이 모렐리아는 항상 그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는데 뭐 발의 홀드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발의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발이 따로 논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실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자유롭게 편하게 운동을 할 때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내가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뭐 아마 우리가 신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축구화를 통틀어서 가장 발이 편하고 부드럽게 어퍼가 밀착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즈노도 뭐 늘 이 캥거루 가죽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축구화 소재들, 그게 뭐 예를 들면 프라이니트냐 아니면 뭐 플라이니트냐 아니면 뭐 뭐죠? 뭐 매트릭스 에보냐 아니면 뭐 온갖 소재들이 있는데, 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고 거기에 밴드를 넣고 스트레치성을 넣고 해서 발에 밀착을 시키려고 해도 이런 모렐리아 DNA가 주는 착화감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발의 라스트와 개인의 족형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 부분, 특히 발끝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발을 분류할 때 발가락의 그 길이, 엄지발가락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어지는 발가락의 전체 길이에 따라서 이 신발의 전체적인 그 라스트 모양과 그다음 개인의 족형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발가락 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그건 어느 축구화도 마찬가지니까, 그걸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 특히 미즈노 제품들이 주는 이 그 고도의 부드러움, 모렐리아2에서 느낄 수만 있는 이 부드러운 착화감은, 그게 플로로 스킨이든 아니면 뭐 나이키의 뭐 무슨 스킨이든 니트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왜 그 리뷰를 나이키 같은 제품들을, 아디다스 제품 이런 거를 많이 까는 방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 비판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이키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아디다스 제품하고 이 모렐리아 DNA 제품하고 신어서 어떤 게 더 발이 편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리 나이키를 좋아하고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쪽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거는 개인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취향이고, 축구화 자체로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핏의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으냐 하면, 아무리 나이키 팬텀을 좋아하고 뭐 머큐럴 베이퍼 에버 7을 좋아했던 8을 좋아했던 뭐 마지스타 보를 좋아했던, 근본적 그런 축구화랑 아니면 뭐 본인 아디다스의 뭐 프레테 몇을 좋아해, 리셀을 좋아했던 뭘 좋아했던 상관없이 다 통틀어서 그냥 모든 축구화를 다 갖다 놓고 신어서 발이 제일 부드럽게 편한 축구화가 어떠냐 하면 단연 모렐리아 2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죽 자체가 부드럽게 가공되어 있고 텐션을 줄여놓고 라이닝도 최소화했고, 그리고 발의 홀드성에 예를 들면 이게 타이트하게 발볼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끝만 좋아주면 신발이 부드럽게 발을 완벽하게 밀착을 해주니까 고스티드에서 말하는 베큐움 핏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베큐움 될 수가 없어요. 저기 뭐지? 그 베큐움 핏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다 밀착이 되니까. 그냥 끈이 있다는 것과 텅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재를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축구화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 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만약 아디다스랑 나이키랑
캥거루 가족, 아니면 동물 보호, 아니면 자연환경보호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없이 그냥 마구 캥거루 가죽만 가지고 경쟁을 펼쳤다 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미즈노의 모렐리아 제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믹스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뭐 TM4에서 67에서 와이어도 집어넣어보고 그다음에 니트도 집어넣어보고 뭐 어퍼 텍스처에 주름도 넣어보고 온갖 거를 다 했지만 이런 착화감을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의 발에 대한 그 편차가 심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TM4 67을 제가 다 사서 테스트를 했는데 한번 테스트 실착 테스트를 하고 두번세번 신고 싶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실착 테스트 했을 때 이미 불편하니까. 그리고 축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킥 감에서 감각도 훨씬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제품을 신고 반복해서 신으면서 본인의 최애 축구화로 여겨지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축구화가 지향하는 바, 그거는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즉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볼의 컨택이 됐을 때 부드럽게 느껴져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도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DNA로 표방되는 모렐리아 2를 능가할 수 있는 축구화는 없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축구화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렐리아는 영원한 숙제처럼 이 어퍼의 낮은 지지성, 이것이 이렇게 낮게 지지성이 과연 베어풋이라는 맨발 감각의 축구라는 것으로 다 커버를 할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렐리아 2가 갖고 있는 운명이자 숙명 아닌가. 그래서 이 네오 같은 게 나와서 풀 캥거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홀드성과 더 높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흔들림이 적고 발의 안정성이 높으니까 착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착화의 안정감을 느끼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교체를 했다는 걸로만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퍼의 텐션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모렐리아2가 조정을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 DNA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면 기존의 모렐리아 우리 2에서, 이런 제품들에서 우리가 받아왔던 모렐리아2라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어퍼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감성적 차원에서 내가 신고 싶으면 당연히 신어야죠. 그 다음에 이런 DNA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정판이나 마찬가지니까, 모렐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다만 실차에서 경기력 차원에서 과연 이두 제품, 야스다 같은 일본 브랜드인데 이런 두 제품, 아니면 이 제품과 예를 들어서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젝터 이런 제품들과의 비교했을 때 과연 퍼포먼스 측면에서 미즈노의 모렐리아 제품이 현 시점에서 베스트인가? 네. 하는 거는 또 다른 방면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모렐리아는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미즈노의 모렐리아 2는 한결같죠. 한결같고 추가 미세한 조정이나 변화를 한세번 정도 세네 번 정도 거쳐오면서 뭐 통의 형태 아니면 뒤에 힐 카운트 컵의 높이나 이런 것들 조정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이어져 왔고, 이 추가도 신으면 이힐 안쪽으로, 제 경우에 한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힐 안쪽으로 발 뒤꿈치가 정확하게 안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축구화가 흔치 않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힐컵에 관련된 거는 역시 네오2의 이 힐컵이 네오에 사용됐던 이 힐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어퍼로의 발을 딱 집어넣고 발을 뒤로 앞뒤로 밀어서 뒤쪽에 힐컵을 딱 안정시키면, 안착을 시키면 굉장히 높은 홀드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낮기 때문에, 낮으면 예를 들면 헐떡거리거나 벗겨지지 않을까 하지만, 힐 쪽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이제 앞쪽에 발 모양과 본인의 발모양이 잘 일치가, 라스트와 이 개미 좋게 잘 일치만 하면 사실은 완벽한 핏감이 형성이 되죠. 전혀 흔들림 없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 DNA 제품은 실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비교 모델이 네오라도 네오2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오2 아니면 네오3에도 이제 베타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일본 모델로 야스다 제품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엄브로의 액셀레이터 프로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다. 예, 그 다음 감성적 차원이라 그러면 실착이 아닌 당연히 축가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컬러 자체도 되게 신비로워요.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제품 하나쯤은 소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모렐리아 DNA 모렐리아 DNA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